신규 분양보다는 네. 분양했다가 망해서 나온 거겠죠. 네. 분양했다가 반값에 나온 거 얼마든지 많아요. 아, 안 보인다고요? 에이, 현장은 안 가보셔서 그렇지. 지금 뭐 말씀하신 양주업천 신도시 이런데 상가를 분양을 계약서 쓰신 분이나 혹은 나 이미 동탄에 받아놨는데 지금 뭐 1년째 2년째 안 나가고 있다 상가가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택지가 어떻게 계속 안 나가고 있다. 네.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계약서는 다 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자 일단 뭐 분양 받으신 분들 네. 아니면 네. 분양을 받고 준공이 됐는데 계속 공실인 분. 네. 예, 골치가 아프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몇 년째 공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네. 막 죽고 싶다. 네. 이런 분들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죠. 네. 그래서 제가, 새 생명 살리기 네. 운동 본부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네, 자꾸 그렇죠. 죽고 싶다, 힘들다 하니까. 공실 때문에 죽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 새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는, 네. 회원이 저밖에 없어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네. 진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네. 어떻게 하느냐 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계속 공실로 가는 거죠. 그럼 계속 뭐 관리비나 나갈 거 아니에요? 아, 운영비용도 나갈 거. 대표님 잘하시네. 예, 맞습니다. 네. 공실라면 관리비 누가 내야 됩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대출이자 당연히 나가겠죠. 네. 대부분 다 대출 내서 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뭐 경매넘을 가거나 네.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중개사 여러 군데 뿌립니다. 네. 네, 중개 수수료를 뭐 3배 드리겠다, 네. 4배 드리겠다, 네. 5배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만큼 손해를 보지만 네. 일단 홍보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소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팔면 중개수수료가 500인데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팔면 저 물건은 중개수수료가 3000이에요 네. 그럼 아무래도 제가 소장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도 안 되면 매도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길목님 뭐 편법이 없습니까? 네. 내가 15억에 뭐 분양을 받았는데 월세가 200밖에 안 나온다. 네. 아무리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해도 네. 7억 이상은 못 받을 것 같다. 네. 그럼 15억에 받았는데 네. 반이나 손해보잖아요. 네.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 이건 참 방송용으로도 굉장히 부적합한 얘기인데 네.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만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아두세요. 네. 보통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이렇게 팝니다. 네.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15억에 분양받았는데 네. 공실 때문에 괴롭고 네. 또 세입자를 구했는데 턱없이 월세가 낮아요. 네. 그런 경우는 친구랑 짭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를 가짜 세입자로 넣는 거죠. 아, 네. 예를 들어서 가짜 세입자를 넣어서 보증금 1억에 네. 월세 500에 계약을 합니다. 네. 보증금 1억에 월세 500. 네. 그러면 4% 정도 수익률이면 1층은 팔리거든요. 네. 그럼 한 16억 정도면 4% 나옵니다. 네. 팔려요. 손해 안 보고. 가짜 세입자죠. 네. 그래서 팔고 나면 사는 사람은 물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는 사람은 피눈물 흘리게 되겠죠. 네. 따라서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이걸 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깝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나쁜 놈 되니까. 네. 근데 사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몰라요. 네. 자기 친구를 1억에 500에 가짜 세입자로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 주변을 다 둘러보고요. 네. 공실이 몇 개나 있는지 주변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요. 세입자로 위장을 하면 돼요. 아, 가게를 구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사무실 몇 군데 돌면서 아, 소장님 죄송한데 물론 소장님께는 좀 폐를 끼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10평에서 15평 근처에 뭐 피자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 좀 해봤다. 네. 혹시 임차로 나온 거 있습니까? 아. 그러면 임차로 나온 권리금 얼마에 월세 얼마 매물을 소개시켜주겠죠. 그런 식으로 부동산 몇 군데 돌면 그 동네 뭐 임차 매물과 월세 권리금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네.
방금 전에 그 가짜 세입자 있는 거. 네, 네. 그게 만약에 제가 샀는데 공실이 났다. 네. 공실 나면 그 주변 월세랑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죠, 보통. 네, 네. 뭐 스타벅스 같은 유명 브랜드 아니면 네, 그렇죠. 월세가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공실 나도 큰 급증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사기 전에 항상 주변 월세와 네. 주변 공실 알아보고 사면 만약에 가짜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네. 주변 월세만큼 채워지니까 손해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상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어떻게든 내 손을 떠나 보내는 게 답이라는 말씀이시니까. 아, 예, 해결이 안 날 것 같으면 예, 파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냥 시장 시세에 맞춰서 뭐 상가를 그냥 임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제 꼭 친구가 아니어도 렌트프리 해가지고 뭐 6개월을 뭐 안 받고 6개월을 하면 이제 계약서 상에는 두 배가 사실상 되는,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예, 예.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팔고요. 네. 방금 마찬가지 경우인데,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부산광역시에 명지국제신도시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월세가 원래 400이었는데, 네. 재계약하면서 200으로 떨어진 가게가 있고요. 네. 아니면, 2년 전에 월세가 400이었는데 재계약 시 월세가 안 떨어지고 네. 그대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어? 옆에 가게는 월세가 떨어졌는데 네. 이 가게는 월세가 안 떨어지고 재계약이 됐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렌트프리가 1년이 있는 거예요. 2년 네. 계약에 렌트프리 1년.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쵸. 400에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 1년이 공짜예요. 그쵸. 그러면 400이 아니고 200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도 많이 팔아요. 그쵸. 그러면은 두 배나 비싸게 사는 경우죠.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매수 계약서를 적을 때 네. 매매 계약서를 적을 때 네. 특약에 네. 반드시 적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매매가는 얼마이다. 네. 뭐 계약금 얼마에 뭐 잔금 언제까지 내기로 한다. 네. 그리고 특약에 네. 이 건물은 뭐 렌트프리가 없음을 확인함. 만약에 렌트프리가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네. 얼마를 배상한다 등 페널티를 적어놨는 거죠. 네, 특히 신도시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프리로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렌트프리로 사람을 속이고 파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럼 특약을 내면 그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효과가 있죠. 네네네. 렌트프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중개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임차인이 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긴 장사 잘 돼서 월세를 비싸게 논다든지 여기는 뭐 코너라서 이 월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투자 입장에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주변 월세와 주변 공실 계수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변이 다 렌트프리가 없이 정상적인 월세를 받고 있고 네. 그럼 이 가게가 나가더라도 별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도시들은 보면 네. 그 옆에 가게들이 다 렌트프리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걸 여러 군데 중개사를 돌면서 네. 알아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 네. 와, 이거 방송 초반부터 너무 어렵다. 네. 이건 무슨 강의 듣는 기분이다. 네. 너무 어려워. 네. 이런 분들은 네. 저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 책에 있죠, 연락처가? 네. 예, 책에 이메일도 있고 책에 이메일도 있고 네, 그 네. 카페 주소도 있죠. 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메일도 있고 카페 네. 주소도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든지 해서 이메일이나 그 쪽지로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오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랑 뭐 카톡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상담을 하시면 실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본부장이시니까. 네네, 본부장입니다. 예. 새생명,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신도시 상가들이, 10년이고 20년 계속 그 공실로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그럼 이게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활기를 찾는 거예요? 아, 네. 안타깝게, 네. 초창기에, 네. 신도시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들, 네. 예를 들어 대구 네. 뭐 신서역 신도시다 네. 신도시잖아요. 네. 완전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은 네. 월세가 굉장히 낮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굉장히 낮은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높은 월세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그럼 결국에는 네. 처음에는 월세가 낮아도 네. 손해 보기에 싫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받은 가격 그대로 네. 팔려고 하죠. 네.
월세가 낮아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팔려. 네. 월세는 낮은데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 그렇죠. 그러면은 한 7년, 8년, 네. 9년, 10년 지나면 아, 안 팔리는구나. 아. 그래서 가격이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면서 매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죠. 아. 그렇게 되고 네. 공실도 처음에는 높은 월세를 고집하다가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는 채워야 되겠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점 월세가 떨어지면서 네. 세입자가 채워지고 공실이 네.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손해보면서 그쵸. 맞죠? 네. 손해가 되면서 월세가 떨어지면서 공실이 채워지는 신도시는 그런 패턴을 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상가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지 그쵸. 그거는 또 차차 우리 대화를 네. 나눠보죠. 뭐 처음부터 우리 얘기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예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예. 충분히 일단 지금 끌 수 있어. 예예예. 일단 상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대략적인 예. 뭐 상가의 뭐 종류, 뭐 구분 이런 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째는 땅이 있는 상가, 네. 둘째는 자기 땅이 아닌 상가. 그럼 땅이 있는 상가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뭐 상가주택, 상가주택. 통상가. 네.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주택이 끼어 있는 거. 네. 통상가는 통으로 상가만 있는 거. 네. 일명 꼬마 빌딩 종류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네. 자기 건물, 네. 꼬마 빌딩. 그다음에 또 한 종류는 구분상가. 네. 대지 지분만 조금 있지 네.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 구분상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네. 꼬마 빌딩과 구분상가. 네, 꼬마 빌딩은 자기 땅에 자기 건물. 구분상가는 네. 한 칸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두 상가의 뭐 수익률이라든지 뭐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꼬마 빌딩하고 구분상가의 차이점을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꼬마 빌딩은요, 땅이 중요해요. 그러면 월세가 다소 낮거나 네. 공실이 나도. 네. 땅이 오르면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강남 빌딩이 네. 10년 전에 80억이었는데 지금 200억이다. 네. 또는 서울 도심지에 있는 땅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는 땅이죠. 네. 서울 도심지에 있는 건물이 계속 공실인데 네. 뭐 30억 올랐다. 네. 이런 기사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꼬마 빌딩,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은 땅이 중요한데요. 네. 그럼 어디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변. 왜냐면 땅이 오릅니다. 네.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네. 주변에 단독주택이 다 부서져 보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이 귀해지죠. 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땅들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올 바로 앞에 있는 땅 또는 재개발 예정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땅. 재개발과 재개발 사이에 있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철도 고재가 있는 부분 네. 그런 것도 꼬마 빌딩을 올리죠. 땅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제 교통망이 좋은 예를 네. 들어 도심지에서 네. 근접하기 좋은 뭐 바다가 보이는 땅이라든지 네. 예, 너무 시골에 있는 거 말고요. 네. 도심지에서 가까운 바다가 보이는 땅 또는 뭐 평택처럼 네. 대규모 산단이 들어오는 그 바로 앞에 아니면 신도시 바로 앞에 그 도로를 낀 땅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신도시가 생기면 네. 거기 주민들이 채워지겠죠. 네. 채워지면 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가 사람이 채워지면 차량 통행이 증가하겠죠. 네. 그럼 신도시에서 나가는 도로를 낀 꼬마 빌딩 토지 있죠. 네. 그런 것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핵심이 지금 재개발이 되는 곳이 아니고 그 근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되는 곳 근처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구분상가는 1층 위주로 투자하는 게 안전하고요. 예, 수익률이 높다고 높은 층을 하시면 네. 공실 우려가 큽니다. 예, 물론 뭐 평촌이라든지 중계동, 목동, 대치동처럼 네. 그런 분당이라든지 학원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네. 있죠. 울산 같으면 뭐 옥동이라든지 네. 대구 같으면 뭐 범호동이라든지 네. 이렇게 학원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상층부의 공실이 다소 작아요. 네. 이런 데는 괜찮은데 네. 보통 우리 그냥 지나다니다 봐도 층수가 높으면 공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층 위주로 투자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네.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꼬마 빌딩 종류 있죠? 네. 방금 얘기한 상가주택 통상가를 네. 꼬마 빌딩이라 하는데요. 네. 꼬마 빌딩은 수익률이 보통 낮습니다. 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통 2%대, 2%대. 심지어는 1%대. 이거 세 전인가요?
아, 그렇죠. 세전. 예, 예, 예. 세금도 그래서, 때문에. 아, 그렇죠. 더 작죠. 네. 그래서, 이 수익률을 보면은, 구분상가가 높아요. 통상가는 낮고, 네. 구분상가는 높아요. 왜냐면, 구분상가는 대지 지분만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땅의 가치가 오른다고 보기 힘들어요. 네. 당장 재개발되는 게 아니면, 네. 그래서 구분상가는 월세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보면, 꼬마 빌딩은 한 1%대, 뭐 2%대, 많으면 한 3%대. 네. 근데 구분상가는 조금 높아야 돼요. 1층 같으면, 요즘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네. 1층 같으면 한 3%, 한 중반대에서 한 4%. 네. 이 정도면 사고 팔리죠. 그러면 2층도 수익률이 비슷한가? 네. 여기서 초보자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2층이 4%다. 네. 안 돼요. 공실이 증가하겠죠. 아. 그래서 2층은 싸게 사야 합니다. 1층보다. 네. 싸게 사면 수익률이 높겠죠? 그쵸. 맞죠? 네. 그래서 1층이 만약에 4%라면 2층은 한 4층 5%. 네. 3층은 한 5%. 아니, 5층이다. 네. 5층이면 한 6%. 더 높아가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네. 뭐 8층이다. 네. 그럼 한 7%.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아. 왜? 공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실 나면은 대출이자 관리비 부담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공실 날 거 우려해서 정수가 높으면 무조건 싸게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게 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고. 하지만, 저는 강조합니다. 수익률 높은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아도 1층이 안전합니다. 1층이 그게 중요해요. 네. 꼬마 빌딩은 그러니까 이제 땅값 상승으로 한 이제 시세 차익을 주로 수익을 보는 거고 이제 구분상가는 이제 월세가 주로 수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분상가도 가격이 오르긴 오르나요, 근데? 구분상가는요 네. 수익률에 연동이 되는 상품이라서 네, 네. 금리가 낮아지면 오르고요. 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금리가 많이는 오르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오르겠죠. 네, 그렇죠. 금리가 조금 올라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상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상가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사셔서 계속 월세를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봐야 얼마 오르지 않을 거고 네, 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방금 얘기처럼 그쵸, 그쵸. 금리가 내릴 게 걱정이 된다. 근데요 금리는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쵸. 내렸다 합니다. 파도처럼 네.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아파트 상가 1층 같으면 안전하잖아요. 네. 그럼 크게 걱정 없이 그냥 계속 가져가요. 10년 20년 30년 팔지 말고 네.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아파트 상가 1층 같은 네. 경우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으면 네. 그래서 금리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구분상가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투자해서 네.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를 받아 먹으면 됩니다. 예.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상가라는 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수익형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이전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네, 그렇죠. 네, 금리 그래프를 네, 보면 네. 그래서 2008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네. 굉장히 낮은 저금리가 지금 지속이 이제 10년 이상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2002년도에 상가를 투자했다 했죠. 네. 2002년. 네. 그때만 해도 대출이자가 약 7% 근처였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2%도 이랬죠. 네. 3%.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금리도 그만큼 높았고 예금금리도 그만큼 높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수익률 자체가 대출이자가 그렇게 높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가 뭐 한 8%대, 7%대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3%대만 돼도 상가를 사죠. 네. 그래서 예전에 분양받았던 분은 다 재미봤어요. 아...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금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하신 분은 싸게 분양받았겠죠. 네, 그쵸. 수익률이 높았으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 분양받은 분이 지금 매도를 한다. 아... 한 두 배 정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로 분양을 받으면 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보다는 그러니까 신규 분양보다는 네. 분양했다가 망해서 나온 거 있죠. 네. 분양했다가 반값에 나온 거 얼마든지 많아요. 아, 안 보인다고요? 에이, 그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렇지. 네. 예, 저랑 또 상의를 하다 보면 네. 우와, 10년 전에 분양한 가게 반값에 상가가 나와 있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싸게 사야죠. 예.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